기아 변속도 좀 부드럽게 바뀔 거고요. 자, 오늘 차량 포토2입니다. 포토2. 이 차량 탄 스로틀 흡기에 R타입 하나, 유적진 관계 R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에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다섯 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지금 8장 들어갔습니다. 흡기 라인에 3장 하고 지금 조수석 들어가지고 그 조수석 밑에 디자인 커버가 없어서 그 안쪽으로 해서 지금 5장 붙였고요.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통 여기 60kg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값은 정상 견적으로 했을 때 세팅값은 180% 세팅값 됩니다. 그래서 30% DC 하셔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거의 풀 세팅 개념으로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에는 나중에 고스트 알파 100이 저희가 출시되면 한 두 장 정도만 또 하시면 힘이 또 틀려질 겁니다. 지금 잠깐 한 1분 운전하셨어요. 틀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있나요, 사장님?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가벼워졌죠? 네. 지금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떼어도 계속 밀고 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급브레이크 밟게 돼요. 계속 차가 밀려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속도 낸 다음에 예전보단 미리 엑셀레이터를 뛰세요. 속도가 빨리 안 죽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도 밟았을 때 전에보다 반응이 좀 빠른 거 느껴지실 거고요. 요거 1차선 들어가면 안 되는 차인가요? 이게? 걸리나 이것도? 국도는 상관없어요. 아, 국도는 상관없고. 네. 지금 냉각수, 호스트 냉각수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이 되면서도 좋아질 거고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뛰는데도 9.5는 그대로 돼 있네요. 사장님이 한번 그거는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연락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부드럽다예요. 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부드러운 게 느껴져서 그 전에 운전할 때보다 운전이 되게 편해져요. 네. 이 기아 변속 타이밍도 좀 빨라지고요. 그 스무스하게 바뀌고. 여기 40km까지 올라갈 때 네. 앞에 보시고요. RPM이 2000이었는데 네네. 지금 좀 RPM이 좀 낮아진 것 같네요. RPM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1차는 들어서 상관없으면 1차는 들어와서 그냥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차가 재밌어질 거예요. 가속발도 한번 차 없을 때 느껴보시고. 여기 뗐을 때 계속 밀잖아요. 네. 그죠? 이거. 예. 네. 그러니까 미리 뛰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제 고개 습관화가 되면 미리 뛴다라는 건 뭐냐. 엑셀레터를 안 밟아도 간다라는 힘이 항속증이 길어졌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예. 네. 이게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에 같으면 뒤늦게 뛰어도 이만큼 가면 쓰겠다라는 그게 있지만, 이젠 좀 빨리 뛰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돼요. 치고 나가는 힘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확실히 좋아졌죠? 이제 들어갈 때 되면 더 느낍니다.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예, ECU가 인식카드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장님 예를 들어서 부산 한번 갔다 오는 정도? 네. 그 정도 타시면은 지금 오늘 이거 장착하자 타는 거기 때문에 한 5, 60% 좋아지고요. 사장님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니까 한번 내려갈 때도 와 이거 또 힘이 더 좋아졌는데 막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느끼실 때마다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언덕 올라올 때도 RPM 많이 안 쓰고도 그냥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힘이 좋아지죠. 네, 힘이 좋아져요. 나중에 그 고스트 알파 100이 딱 두 개 더 하잖아요. 이제 뒤에서 막 때려 막 그 토크발이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가 밀어주는 게 더 틀려져요. 우린 테스트 다 했어요. 뭐 나오면 그건 꼭 하세요. 지금 엑스 뛰셔야 돼요. 평지지만 오르막이라도 뛰라고 하는 게 지금 차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밀잖아 이거. 이거거든요. 느껴지시죠?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네, 오르막이죠. 그런데도 계속 밀고 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미리 떠버리면 되니까. 하고 타봐야지 알아요. 지금도 엑셀 뛰셨죠? 네. 언덕도 그냥 간다니까요. 가보세요. 계속 밀어요, 이렇게. 그거예요. 네.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느껴지고 운전하는 게 엑셀레이터를 미리 뛰게 되니까 이제 연비도 많이 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실 때 한 50km 정도? 그 정도에서 엑셀 한번 떼보세요. 그런 내리막에서 한번 떼봤을 때 원래는 딱 땡과 동시에 뒷땡기면서 딱 있으면서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속도가 천천히 줄거든요. 아마 여기서 50km 떼면 속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리막 만날 땐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시면 또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여기 한번 갈 때 좀 늦게 출발해서 차간 거리 딱 해놨고 50km에서 딱 한번 떼보세요. 내리막 심한데 아닌데도 속도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건데 거기까지 엑셀레터 여기서 50km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 안 밟고 가도 그냥 갑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50km 정도만. 자, 떼세요. 자, 이 내리막이 심한데 아니죠? 네. 뗐죠? 느껴보자고요. 올라가죠, 지금? 뭐야, 속도가 올라가네. 네, 올라간다니까요. 50, 60까지도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저 뗀 데부터 여기까지 계속 지금 저 우리 이거 더 빨라지죠? 네. 60이 넘었죠,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내리막 만나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 지금 거의 70까지 다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바뀐다니까. 자, 이제 브레이크 좀 밟으셔야죠, 조금씩. 나눠서. 저 밑에서 유턴할 거예요. 이렇게 틀어진다니까요, 차가. 여기서 유턴해. 신기하죠? 이건 진짜 신기하네. 네. 왜냐면 저희 그 영상 보시고 오시기 전에 꼭 약간 지금 내리막처럼 별 심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바뀌니까 장착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 한번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타보면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강속 주행이 가장 좋은 게 50에서 한 60 정도에서 뗐을 땐 증가가 되는데 70이나 80 정도에서는 유지가 되거나 속도 증가되는 게 조금씩 덜하다는 거. 그 다음에 100km가 됐을 땐 그냥 유지해서 계속 간다는 거, 엑셀을 떼어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하면 이제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